네, D3.js 튜토리얼 미술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에 막대 그래프에 이어서 삼포도 그래프에 대해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삼포도 그래프를 그릴 HTML 파일 하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네, 스캐터 차트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d3.js 라이브러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지정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데이터를 설정해야 하는데, 삼포도 데이터는 아까 막대 그래프와 달리 X, Y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5개 정도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와 같이 SVG 캔버스를 먼저 추가해 주겠습니다. 가로 500, 세로 30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진 값을 줄 건데요. 마진 값은 상하 좌우 한 20에서 30 정도로 주겠습니다. 위는 20, 오른쪽은 20, 밑은 30, 그다음에 왼쪽은 40을 주겠습니다. 네, 아까 막대 그래프와 같이 d3.js를 사용하여 바디 요소에 SVG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VG 요소의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고 저희 내부에 G 요소를 추가하여 변환을 통해 여백, 아까 설정한 여백을 고려한 위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위드를 작성하고 아까 작성한 마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다음에 높이도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작성한
마진 값을 불러오겠습니다. 내부에 G라는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후에는 트랜스폼을 사용하여 여백을 고려한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네, 이후 Y축과 X축 스케일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스케일 라이너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스케일을 설정하겠습니다. 이후 도메인을 설정하여, 아니, 이후 도메인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겠습니다. 0부터 통해 X축 도메인을 설정하였고, 이제 range를 통해 실제 SVG 요소 내에서의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0부터 width 사용하여 X축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Y축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X축과 달리 height부터 0으로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X축과 Y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G 요소에다가 추가를 하고,
변환을 통해 또 여, 이 변환을 투, 변환을 통해 위치를 이동시키겠습니다. 후에 X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도 Y축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 요소에 추가를 하고, 아래쪽에 위치해야 할 Y축은 레프트를 사용하여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산포도 점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포도는 원을 사용할 거고, 더 셀렉트 올 함수를 사용해서 서클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바인딩하고 엔터 함수를 통해 서클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설정하여 스타일링을 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낫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했고, 이제 X좌표, Y좌표를 데이터 값에 따라 보여줄 수 있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의 반지름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립트는 모두 작성 완료가 되었고, 여기 닷을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스타일 태그를 작성을 해주고, 파란색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굵기도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네, 오타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한 데이터를 이용해 삼포도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삼포도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했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